막히네. 이 동네 막히 맞는 겁니까? 나도 죽겠다. 제보자가 이 말 어디쯤이라 했는데 게임 새끼 한 말이 안 보이노. 아, 이래가 어느 대로 찍고 올라갈 수 있을런가 몰라. 와, 이 날도 추워 죽겠구만. 하필 총구석에 와가지고. 그 요새 연예계 시상식 이런 거 얼마나 좋노. 그 여배우들도 호닥호닥 벗고 나오고 최고인데. 야 임마, 니는 방송 공부를 몇 년이나 묵었단 놈이 아직 그래 감이 없나? 방송국 아이템도 계절 타는 거 몰라? 요즘같이 날씨 쌀쌀할 때는 불우이웃, 미담, 눈물 펑펑 체류성으로 쏙쏙 시청률 뽑아줘야지. 예, 맞습니다. 아이씨, 근데 그 7분인가 8분인가 그 사람은 왜 핸드폰 안 들고 댕기가 이거 생각시키노? 어이, 추워 죽겠구만 지금. 야 임마, 군고구마 팔아가지고 간신 입에 풀칠하는 사람이 핸드폰이 어디 있냐 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야 신감독, 까먹지 마라. 떡국 천사 칠봉이, 이게 우리 방송 타이틀이다. 알았나? 이 시청률 안 나와서 하던 프로에서 잘린 주제 혼자 잘난시라고. 비게 니가 잘리는 거지. 여기서 빨리 좀 오나 임마. 갑니다.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칠봉이가 파는 고구마가 이거라고. 맛있죠? 맛있죠? 이야, 칠봉씨 고구마 기똥찹니다. 아, 그래서 하는 이야기 계속합시다. 어머님의 유언을 지키려고 매년 군고구마를 팔아서 가우리 노인정에 떡국을 사다 드린다. 그거죠? 우와, 아저씨 진짜 똑똑하다. 와, 그건 나만 아는 비밀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저씨들 혹시 간첩? 아이고, 아닙니다. 야, 임마. 아, 저희는 칠봉 씨 사연을 TV로 소개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칠봉 씨 일하는 모습을 담아도 될까요? 우와, 이거 나 찍는 거예요? 예? 아, 뭐, 나 TV에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평상시대로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찍겠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 야, 이 새끼 너 어디 갔어? 야, 이 새끼야. 먹을 게 따로 있지, 응? 한약 따라놓은 걸 홀짝 마시면 어떡해. 그게 뭔 약인 줄 알고. 심술맞냐야. 영훈이도 약 좋아한다. 보약 먹으면 몸에 좋은 거 영훈이도 다 안다. 아, 뭐시여? 시상에 그 약을 네가 먹었어? 도련님, 그건요. 야, 이놈의 새끼야. 그거는 막 내가 형수 아 잘 들어 살고 다른 약인데 그걸 혼자 다 마신 문자잖아 말이고. 이놈의 자식 그냥 확 그냥 때리지 마라. 영훈이도 깜장물 좋아한다. 커피, 콜라, 한약, 깜장물은 몸에 다 좋다고. 아이, 너는 뭔 식탐이 그렇게 많아. 아침밥 그렇게 처먹었으면 됐지. 그 새를 못 참고 남의 약사발에 손을 대야. 아주 그냥 이놈 새끼는 그냥 철철 굶겨야 돼 아주. 이씨, 이 집 식구들은 다들 영혼이만 미워하고 나만 구박해. 에이, 다들 두고 봐라.
다 필요 없어. 영훈아. 어미. 아니 뭐 화난 일 있어? 왜 그래 영훈아? 아이고. 야야야. 어? 좀 천천히 물어. 어? 차그 따위야. 맛있지? 어? 그거 칠봉이 아저씨네서 산 거다. 어? 칠봉이 아저씨? 칠봉이 아저씨 왔어? 어디? 어디 있어? 어, 칠봉이 아저씨 만나러 가야지. 칠봉이 아저씨! 둘이 꽤 친한가 봐요? 우리 가을이에서 알아주는 바보들. 아니 뭐 둘이 뭐 죽고 못 사는 사이지. 고구마 사세요. 칠봉이표 구운 고구마가 왔습니다. 4개 2,000원, 6개에 1,000원. 근데 이런 데서 장사하면 손님 안 오는데 칠봉이 돈 하나도 못 버는데. 칠봉 씨 그냥 하던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구마 사세요. 4개 2,000원. 둘이 먹다가 둘이 죽어도 모르는 맛입니다. 2,000원에 4개, 6개에 1,000원. 4개 2,000원, 6개에 2,000원. 자, 장사 통한다는 그림은 저 대충 몇 컷 찍었는데 생각보다 그림이 심심한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이거 영 맹맹하네. 가족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뭐 이야기 칠 거리가 있어야지 뭐. 하 참네. 저 둘이 뭐하노? 쟤는 또 누구냐? 재봉이 아저씨, 나 안 보고 싶었어? 내 얼굴 안 까먹었어? 영훈이 얼굴을 어떻게 까먹니? 고구마 껍질을 까먹어야지. 어? 아, 쪼크 쪼크. 근데 영훈아, 어? 얼굴 살이 쪽 빠졌다. 얼굴이 요따만해졌다. 나 요새 사는 게 힘들다. 식구들이 나 막 구박하고 뭐 먹는다고 혼내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칠봉이 아저씨, 영훈이 많이 외로웠죠? 저 혹시 칠봉 씨 친구분 되십니까?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영훈 씨, 어머님이 가출한 지는 오래됐고 6살 때부터 여기가 몇 번 말하냐?
나 6살 때부터 바보 됐다고. 변속관에 빠지면서부터. 그 어린 나이에 큰일을 겪으셨네요. 그럼 다른 가족들은 지금 뭐 하세요? 가족? 가족은 무슨. 누나라고 하나 있는 건 노태녀의 히스테리 대장이고, 집에서 팽팽 노는 백수영이, 심심하면 내 뒤통수 때리는 고의장,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우리 야니 형수. 에이, 다들 별로다.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전 집안 내력이 가참. 그 영훈 씨, 그러니까 우리가 영훈 씨 댁에 가슴 아픈 사연을 카메라에 담아도 되겠습니까? 가슴? 영훈이는 가슴이 안 아픈데. 아, 그 우리가 작정하고 만들면 가슴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일단 영훈 씨 오케이 한 겁니다.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야, 영우 인마이글 또 와야 되나, 너? 응. 아, 이 자식 또 어디가 사고 치고 있는 거 아이가, 이거? 아이고, 어디 남의 집 부엌에 들어가서 약사발이나 안 털어 마시면 다행이죠. 그래도 너른이 너무 혼내지 마세요. 안 그래도 아까 너무 서운한 것 같은데. 아이, 냅둬. 언제까지 영훈이 그놈 철탁선이를 봐줄 것이여. 아닌 건 따끔하게 가르쳐야 놈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지. 있는겨. 송씨 아저씨 오셨다요? 안녕하세요. 송씨 왔네. 아, 참. 우리 같이 읍내 가기로 했자. 아, 예. 준비됐으면 부쩍 나가입시다. 근데 영훈이 지금 저서 뭐 하는 겁니까? 영훈이? 영훈이가 뭐 하는데? 그 오던 길에 보니까 웬 카메라 든 사람들이 영훈이를 막 찍고 있던데. 뭐 방송국에 시작하든가 뭐 어디선가 온 사람이라 하던데. 그 형님도 잘 모르는갑지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방송국은 또 뭐고 카메라는 또 뭐리야? 영우 이놈 또 사고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지금 어따요? 저기 큰 길에서 봤는데. 네, 이놈을 가서 잡아서 그냥 이거 진짜 참말로. 아따, 내 이놈 새끼 그냥 잡아. 야야, 그 능무나 하지 마라. 영훈아, 너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배고프지? 자, 이거라도 먹어라. 찔봉이 아저씨, 고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마를 콩자로 줬어. 감사합니다. 카카! 아, 영훈 씨 그게 아니잖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을 지어줘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잖아. 에? 다시 갑시다. 다시. 진지하게. 자, 들어가. 레디. 액션. 영훈아, 너 아주 좀 쫄쫄 굶고 배고프지?
여기서 뭐더냐? 이것이 뭔 꼴이야? 아, 방금 느낌 좋았는데. 보이소, 그 누군데 차량을 방해합니까? 아, 나라. 나는 영훈이 큰형 되는 사람이요. 아이, 그러니까 우리 영훈이를 데리고 방송을 만들어 보시겠다고요? 예, 저희가 만드는 다큐멘터리에 영훈군이 주인공으로 그냥 아주 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아픔, 장애우들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이자 아,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냐. 아, 그러니까 공익적으로도 우리 영웅군의 사례가 많은 장애우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뭐 한마디로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아, 마피디님 이 말씀은 왜 안 하십니까? 이 프로그램이 또 ARS 성금 모금을 하는데요. 그날 방송의 주인공이 되면 방송 성금의 자그만치 80%를 드리잖아요. ARS요? 그 전화해야 하고 돈 내고 막 그러는 거요? 맞습니다. 전국 각지 시청자들이 전화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성금이 그냥 콸콸콸. 잠깐만, 그 액수가 꽤 된다지. 아이, 그럼요. 그걸로 뭐 집 선 사람도 있다던데. 아이, 뭐 그것이야 뭐 어디 돈 보고 그런 프로를 한번 쓰겠습니까? 워낙에 취지가 좋은 방송이니까 참여를 하는 것이지라. 바로 그겁니다. 영웅은 형님께서 이 방송 마인드가 있으시네. 근데 촬영을 하려면은 다른 가족분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그거는 아무 문제 없어라. 저한테 맡겨만 주셔. 아니, 우리가 방송에 나간다고요? 말도 안 돼.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방송은 무슨. 하하, 참말로 깝깝하네. 아니,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훈이가 주인공인 프로그램에 우리가 들놀이가 되는 것이지. 제 말이 맞지라이? 예, 그럼요. 오늘날의 영웅군이 있기까지 가족분들의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겠죠. 또 다들 보니까 캐릭터들이 독특하셔서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훈 도련님이 방송에 나가면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으냐면 그러니까. 아, 이 사람아! 아이, 방송국에서 오신 똑똑한 양반들이 오직 준비 잘해갖고 오셨겠어. 아이, 이 방송은 말이여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여. 아이, 왜 이해득실 따지고 계산하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아, 형수, 나 이거 진짜 하고 싶다. 테레비에 내 얼굴 나오는 거 좋다. 아버지, 나 이거 할래. 시켜줘. 아, 참네. 아, 본인이 저리 하고 싶다 하는 걸 이게 웃자겠나 이거. 그래요. 우리가 뭘 왜 하면 되는데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가족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은 좋은 방송을 만들 수가 있지요. 아, 이거 느낌 좋은데요. 시청률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아, 친구들이 놀리면 어떤 기분이더라? 그 기분 그대로. 바브레요, 바브레요. 좀 더, 표정 좀 더. 얘들아, 좀 더 크게. 바브레요, 바브레요.
너네들 다 죽었어, 이씨! 아, 영훈아, 이러면 안 되지. 동네 건달이 아니라 동네 바보. 아, 아니 아니, 그 동네 천사 이미지로 가져야지. 저 애들이 놀리면 후쭉후쭉 울어줘야지. 이게 뭐고? 눈물 안 난다. 영훈이 애들 잡아서 때려주는데. 아, 그냥 눈 딱 감고 울자. 응? 시청자들이 이런 걸 더 좋아한다니까. 영훈아, 울자. 딱 한 번만 제대로 한번 울어보자. 얘들아, 다시 와. 자, 다시. 자, 눈 안고. 자, 다시 가는 거야. 자, 얘들아, 레디, 액션. 밤을 해요.